100% 자연산만 취급한다.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극강의 신선함을 뽐냈던 자족식당. 그런데 가자, 나리 씨가 원한다. 다친 거 잘라크노. 무리하면 안 되죠. 날 좋은 날 하지. 그래. 벗어진 물살에 결국 작업이 중단됐는데요. 어떡해요. 해산물은 없다. 아이고, 뿌리에 들어가 파이자. 홍아. 홍아. 홍합이 이렇게 커요? 손바닥 해녀 어머니 더 키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부. 전부? 날만 좋으면 품질 좋은 해산물을 더 많이 캘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영 아쉽습니다. 옛날 많이 하면 좋지만 날씨가 일용으로 미안. 아나 해볼까 없다 이거 달아와가지고. 날씨 안 좋다더만 그래도 많이 잡았네. 저를 봐봐라 한 달아보고 해산물만 더 됐다. 이제 1kg만 쳐. 1kg 쳐. 이거는 15,000원. 6만 원. 오늘 거 75,000원이다. 돈 내놔. 아, 이거 좀 모아가 하면 돼. 아이고만 내놔. 바로바로. 수금을. 돈. 내가 뭐 돈. 근데... 돈 버리는 재미로 가지 뭐. 엄마, 7만 원만 줘. 5천 원 딱 나. 7만 원만 주가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또 계산은 철두철미히 해야 된다, 안 된다. 아, 그래도 5천 원은 깎아주시네요. 예? 5천 원은 뭐 어쩌나 깎아주시네. 험한 바닷바람에 추운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손질부터 꼼꼼하게 한다는 조인자. 아니, 그런데 해산물을 썰다 말고 어디 가시나요? 뜬금없이 얼음 맛술에 들어간 자족 해산물.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짧은 시간에 얼음물에 담갔다 빼면 식감이 진짜 탱글탱글해져요. 맛도 많이 올라가고. 식감을 좌우하는 주인장표 비법. 어머니의 해산물을 더욱 맛있게 만들기 위해 연구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의 정성까지 더해진 자연산 해산물 모두. 대물거듭 나왔습니다. 아이고. 해산 많이 드세요. 야, 오늘 근데 오늘 좋은 거 많이 나오네. 동해 바다가 한 그릇에 담겼다. 자연산 전복과 고들한 식감이 일품인 해산. 바다의 향이 진하게 배인 멍게까지. 전부 해녀 어머니가 직접 채취한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먹었던 해산물의 맛은 잊어라. 자연산 본연의 달큰한 맛과 쫀득쫀득 씹는 맛까지 더해져 입안은 황홀 그 자체. 색이 진짜 좋아요. 자연산 전복은 굉장히 활력이 있어서 쫀쫀하고 먹는 식감 자체가 틀려요. 완전히 차원이 틀리고 씹을 때 좀 쫀득쫀득한 소리가 날 정도로 좀 싱싱해요. 사장님, 여기 설탕 하나 드세요. 자연산의 매력이 여기서 끝날 소냐. 주인장표 비장의 무기. 네, 이거 홍합이죠? 어디서도 본 적 없던 대왕 홍합이 담겼다. 짭짤하면서도 얼큰한 국물로 기막힌 맛을 낸 홍합탕. 아예 다른 종 같아요. 크기는 두 배, 맛은 세 배라고 하는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자족 홍합탕. 국물 한 숟가락만 먹어도 단전에서 단판사가 올라올 정도랍니다.